Do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너는 네게 뭐든 줄 것처럼 말을 건넸다. Don't you remember? You remember? Remember what you said? 너는 마치 무슨 약을 먹은 마냥 변했다. But it wasn't blow. 내 힐을 지는 너 진짜 it is strong. 후회 안 하냐고 내 아줌마 봐. Lolly life 좋아 삼겨버린 물 날씨가 바른 듯 I want you to be good 붙잡지 않을 끝 난 어제 말 봐 날씨를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오늘의 날씨? 오늘 할 일은 면요원으로 변신! 뭐든 해결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긴 어디? 소문의 아이들! 안녕 국물이들 여러분의 화요 요정 여러분의 면스트 아이들 미연입니다. 아 오늘 좀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다. 네. 일주일이 또 후루룩 지나서 우리들의 화요일이 왔는데요. 우리 국물이들은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다들 채팅창에 주말이랑 어제 뭐 했는지 올려주기. 저는 말이죠. 저는 주말 그리고 어제 사실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집 안에서도 충분히 이 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영화를 본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국물이들은 뭐 했죠?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요즘 거의 공부를 하는구나. 시험 기간. 그렇구만. 네, 지난주에 로켓펀치랑 면탐정을 했었잖아요. 방송 후에 엄청 다양한 후기 문자들이 도착했대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는 소식이 있는데 몇 개만 같이 볼까요? 0923님, 아, 이제 살짝 이거 올려볼까? 어머, 어머, 잠깐만. 잠시만. 괜찮아요, 국물이들? 갑자기 세상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이상하네. 0937님, 탐정인 줄 알았더니 탐정사무소 한 달 알바했던 조수들이었다고 한다. 저 근데 질문 있어요. 면스트 언제까지 귀여울 건지 날짜 좀 알려줘봐요. 제 귀엽다고요? 저 지금 굉장히 저번 주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멋있는 컨셉인데 저번 주로 끝나지 않았나요? 오늘도 전 귀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0937 국물이가 제가 되게 귀엽게 보이나봐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명킁킁님, 울 면스트 대한민국 모든 걸그룹의 향수를 수집하는 그날까지 소문의 아이들 오래오래 해줘요. 난 면스트가 향수 얘기에 눈 반짝이는 거 너무 좋아. 와, 명킁킁님, 저도 몰랐어요. 이 소문의 아이들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그 향 맡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냄새 맡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저도 그 많은 친구들의 이 향수 냄새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향이 있죠? 신기한 것 같아요. 소민님, 소녀들만 나오면 언니미 뿜뿜하는 울 면이 다 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친구들이 나오면은 소녀 친구들이 나오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그 전날부터 최소 전날부터 굉장히 설레는 상태이거든요. 아 되게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그러면서 네. 근데 언니미 뿜뿜 하는지 몰랐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제 나이 값을 할 수 있을지 잘 몰랐는데 다행이에요. 다 근데 친구들 같아요 저한테는. 사랑해님,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로켓펀치가 영광굴비 못 맞출 때 얼만큼 답답했어요? 딱 그만큼이 언니 보던 우리 맘이었어요. 이제 알겠나? 아 죄송해요. 저 진짜 우리 로켓펀치 친구들이 못 맞출 때 뭔가 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힌트를 더 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줬는데 계속 그 주위를 맴돌고 있으니까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국물이들이 그런 마음이었군요. 이것도 저는 근데 캐치마인드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아지겠죠? 하다 보면. 그러면 초심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작진분들이 면 캐치마인드 3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림은 국물이들이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무섭네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그거잖아. 너무 쉽잖아. 소라게! 정답! 소라게! 정답! 많이 늘었네요. 아니... 아 근데 이거 보고 못 맞추기가 더 어렵긴 한가? 아니 이 난이도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원데이? 원데이 드링크? 뭐야? 그런 건가? 에너지 드링크! 정답! 에너지 드링크! 땡! 어? 먼데이에 마시는 음료수 그런 게 따로 있나? 화장품인가? 스킨? 뭐야 이거. 나 답을 봐버렸어. 어떡해. 제가 답을 본 그 이후로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살짝 커닝했지만 정답!
월요병? 아니 대박이다. 어떻게 월요병을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 진짜 천재 천재. 아 나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봐가지고 아깝다. 마지막 마지막 문제. 소가 라면을 먹는다고? 너무 귀엽다 이 소. 근데 볼까요? 안 볼게요 이제. 라면을 먹는 소. 소라면. 소 소면. 정답. 아 뭐야? 맞췄잖아. 나 진짜 안 보고도. 와 이제 많이 늘었네요. 역시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늘긴 느나 봐요. 그림을 근데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초심을 제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궁금하셨을 그거, 오늘 면스트의 OOTD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게요? 바로 그거 맞아요. 007 몇 요원? 아 좀 더 멋있게 할걸. 다시 한 번. 아 진짜 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 지금 007 몇 요원 되게 멋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때요? 오늘의 포인트를 뽑아보자면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항상 제가 이 소문의 아이들 올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오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역시 선글라스. 제가 정말 평소에 선글라스를 안 쓰거든요. 처음 써보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로 어색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 넥타이도 했고요. 그리고 이 머리도 이렇게 묶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네, 여러 가지 그 수트도 입었고 이렇게 했는데 시아님이 몇 요원 우리 구해줄 거죠? 당연하죠. 제가 우리 국물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근데 살짝 준비는 하고 있어봐요. 사랑님 조임스 본드. 강나연님 물총 쏠 것 같아요? 물총이라뇨. 근데 물총도 되게 그 센 그런 총이에요. 굉장히 공격력이 있죠. 물총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오늘의 면 스타일 남겨보겠습니다. 아 어떤 포즈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오늘의 면 스타일을 남겨보았습니다. 소문의 아이들 오늘은 면스트가 면 요원으로 변신해서 제 앞에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해결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국물이들도 제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은 얼른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7117. 정보 이용료는 100원이고요. 말머리 소문의 아이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눈에 띄기 쉽겠죠? 아, 아까 선글라스를 쓸걸. 근데 괜찮아요. 노래 듣고 국물이들 고민 먼저 해결해볼게요. 아이유 선배님의 업. 가라앉지 않게 비틀비틀 거렸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 알아. I'm so chug so far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 거렸다가 throw up 깨버리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제일 높은 파도 올라 탈탈라 쳐쳐와 재밌지 뭐.
쳐쳐 뻥뻥 쳐쳐 쳐쳐